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전국 공식 기념식이 16일 경남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준비를 끝낸 가운데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천 황매산에는 은빛 물결이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억새 평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감사에선 웅동학원 감사 여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가 지역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등 스타필드 개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달 부마 민주항쟁은 무려 40년간의 기다림 끝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재평가받은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정부 공식 기념식이 16일 경남에서 열리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기대도 높습니다. 그 현장 심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 지역 시민들이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서며 발생한 부마 민주항쟁. 40년간의 기다림 끝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항쟁은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을 찾을 손님 맞이 채비를 끝냈습니다. 행사 장소는 당시 경남 지역의 한거의 첫 함성을 올린 경남대학교 운동장. 이곳에는 이미 무대 설치는 물론 3천여 명의 참석자를 위한 공간 배치를 마쳤습니다. 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담은 주제 공연 연습은 기본. 행사를 위한 세부 준비도 마지막까지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 마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이번 기념실에 담아내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음악회와 국제학술대회, 부마항쟁 소재 창작 뮤지컬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이어집니다. 국가 기념일 지정 이후 첫 행사에 지역에서도 설렘과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내려오신다고 하고 하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3.1 운동은 딱 알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큰 사건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수군하고 기다렸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뼈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이걸 밑거름으로 더욱더 발전된 나라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항쟁인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정부 공식 기념식은 16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헬로TV 뉴스 심준입니다. 요즘 합천 황매산에는 은빛 물결이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선물, 바로 황매산 억새 군락지인데요. 구지은 기자가 아름다운 억새 평원을 다녀왔습니다.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합천 황매산의 해발 900m 지점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억새 평원이 은빛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순간순간을 놓칠세라 반짝이는 억새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바람이 지나는 자리마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장관은 잠시나마 일상을 잊게 만듭니다. 황산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야, 황매산에 갈 때가 월등하게 더 참 넓고 좀 더 웅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관광지로서 많이 그 발전해야 될 그런. 너무 좋아요. 구경도 또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유럽 쪽으로 막 이렇게 된 곳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런 데 곳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축구장 100여 개가 넘는 면적의 황매산 억새 군락지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황매산은 억새 물결로 은빛 가을 풍광을 선사합니다. 이 분홍빛 철쭉 군락으로 가득했던 봄철 황매산의 모습과는 달라
이 황매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억새 절정기는 보통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로 이 기간에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황매산을 다녀갑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억새군락지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한 점도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30만 평 정도에 이렇게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군락을 한 군데만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상 쪽으로 그리고 저 이제 초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오시면은 합천군과 황매산 축제위원회는 내년부터 억새 축제를 개최해 아름다운 황매산 억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이달 초 태풍 미탁이 서부 경남을 지나며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와 수확기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건 비바람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천의 한 마을이 태풍이 지난 후 급증하고 있는 쐐기벌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몸통에 뿔 모양의 돌기들로 둘러싸인 장수 쐐기나방의 유충입니다. 가시에 쏘이면 붓고 열이 나 함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쐐기벌레로도 불리는 이 애벌레는 식욕이 왕성해 텃밭이나 과수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쐐기벌레가 사천 두량 농공단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야산은 물론 밭작물과 조경수, 화초에까지 덕지덕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축사와 민갑 마당에까지 나뒹 겁니다. 주민들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태풍 미탁 이후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막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애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징그럽고요. 밭농사를 짓는 인근의 또 다른 주민. 생각지 못한 애벌레의 확산에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약을 뿌리고 방역을 해봤지만 애벌레들이 바람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이게 뭐 바람에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저 안쪽에는 농약 치기도 못하고 작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수확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저런 것들은 잎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인근 모텔에도 하룻밤 자고 나면 방충망과 계단에까지 애벌레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천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동물 방역이나 인체나 농작물에 뚜렷한 해를 끼치는 돌발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방역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외래 해충을 잡으려고 우리가 일반 해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방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고 쏘였을 때 고통도 크다며 대대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15일 진주 경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 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 의원은 경남을 비롯해 서울과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경남도 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진해 웅동학원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신세계가 창원시 의창구에 스타필드를 개장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창원지방법원에 지역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이후 창원부지의 양수도 계약과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을 유니시티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초대 대표이사는 신세계 프라퍼티 이명록 대표가 맡게 됩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이 15일 임금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오는 17일에서 18일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양측 교섭단은 교육 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키로 약속하면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000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근속수당을 올려 장기 근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은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열 계획입니다. 거제 한 원룸에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제 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쯤 거제 상동의 한 원룸에서 39살 A씨를 비롯해 8살과 6살 두 아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현장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부터 관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군은 환경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매월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 사업장, 축사 등이며 사업장 명칭과 위반 내용, 처분 내역 등이 함께 표기됩니다. 창원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받는 청년을 위해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307명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과 어학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했던 옛 마산 헌병분견대 건물이 다음 달부터 역사체험전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창원시는 마산 합포구 월남동 소재 옛 마산 헌병분견대 건물을 국비와 시비 6억 8천만 원을 들여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물,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취조실을 재현해 각종 고문 도구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의령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분야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의령군은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효율성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외 수입 증감률이 20.89%로 다른 지자체 평균인 6.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상품권인 양산 사랑카드의 누적 발행액이 올해 목표 금액인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양산시는 출시 8개월 만에 양산 사랑카드 사용자가 2만 5천 명을 돌파하고 누적 발행액도 200억 원을 달성해 올해 목표를 140억 원 늘린 340억 원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양산 사랑카드는 외부 지역으로 소비 유출을 막기 위해 양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입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거제관광 모노레일 상부 역사에서 무료 별자리 관측 행사를 개최합니다. 포로들의 별 헤는 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노레일 탑승객을 대상으로 별자리 특강과 천체 관측 행사 등을 무료로 진행해 가을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10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3시 경남 평화통일 교육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7시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축하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3시 2019년 김해시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악취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제41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0시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1시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10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경군수는 오후 3시 우포늪 가치 재정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4시 헬스투어 관계자와 민원 해결을 위해 만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이 4도, 하마는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창원 20도, 하마 22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아서 두꺼운 빨래하기 좋겠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과학체험관에서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오는 과학관을 운영해 전시 관람, 천체 관측 등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소통하는 직장 만들기 공감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모은 쌀 880kg을 지역 소외계층에 기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